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독창적이고 케이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브랜드의 제품 지오메트릭 퓨처의 모델 8 로안 화이트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첫째,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굴뚝형 케이스, 크기, 무게, 호환성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립과 LED 튜닝에서의 모습은 어땠을지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디테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드린 케이스는 깔끔한 화이트에 직각 사각형 박스형 디자인, 전면이 막혀있는 메탈 프레임을 갖춘 케이스로 크기는 빅타워급으로 무지 크고요. 무게도 상당한 정말 엄청난 케이스입니다. 측면은 강화유리가 적용되어 있고 유리에 지오메트릭 퓨처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네요. 무게 때문인지 케이스 발도 상당히 넓고 크게 둘러쳐져 있는 구조이고요. 전원 버튼과 IO 포트는 상단에 위치하며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게도 후면 배기 또는 수렌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인 굴뚝형 케이스인데요. 정면에서 보면 하얀색 상자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정말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정면 패널은 화이트이지만 이처럼 옅게 무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상단 IO 포트에는 전원 버튼과 USB 리셋 오디오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최근 트렌드인 USB Type-C는 홀만 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래 내부 보드를 보면 모듈만 추가된다면 USB Type-C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상부는 메쉬 구조의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볼펜보다 작은 촘촘한 크기이고요. 이 플레이트는 잦은 개방이 필요해서 이렇게 걸쇠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석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걸쇠에 살짝 유격이 있어서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패드라도 추가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굴뚝형 케이스라 케이스 위쪽으로는 메인보드의 IO 패널과 그래픽카드 출력 배기가 배치되는데, 내부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각종 케이블들을 연결하더라도 정말 충분한 그런 구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프레임들도 두께가 정말 상당해서 떨림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고, 반대 측면 또한 틴트가 들어간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건 메탈을 더 선호하는데, 널찍한 배기 구조가 뒤쪽에는 보이고요. 최대 420mm까지 수렌쿨러 장착이 가능하고, 전원 통신 디스플레이 케이블은 위 또는 아래 케이블 홀을 통해서 한꺼번에 빼낼 수 있습니다. 강화 유리 또한 걸쇠 타입이고, 손나사를 제거하면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강화유리는 프레임을 유리에 부착한 형태입니다. 강화유리의 틴팅은 꽤 어두운 편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정면에서 보면 내부 또한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이 눈을 확 사로잡는데요. 뒷면에 강화유리만 화이트 메탈 프레임이었다면 한결 깔끔한 뷰가 나왔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케이스 하단에는 140mm 최대 420mm까지 쿨링팬이나 수렌쿨러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정면 패널은 분리가 돼서 후에 옵션으로 색상이 다른 프레임이 나올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후면에 쿨러를 장착하는 곳은 검정색 프레임인데요. 이를 뒤집으면 최대 14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겠지만 메인 프레임에 장착하는 것 대비 조립에서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파워 챔버의 흡기는 큼직한 홀들이 가공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프레임 하나는 정말 튼튼하고 두껍습니다. 도색과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뒷면을 보면 파워 장착부와 저장 장치들을 장착하는 별도 브라켓이 4개에 제공되는 게 보입니다. 파워 챔버도 상당히 넓어서 1000W급 이상의 파워를 넣어도 아주 넉넉할 것으로 보이고, 케이스와 연결 커넥터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표준 USB Type-C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뒷면의 선정리 공간은 약 2.2cm가 확보되어 있어서 우겨넣고 닫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장 장치 장착용 브라켓은 블랙 색상의 메탈 프레임인데 다양한 규격 방향으로 호환이 가능한 구조라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동 방지 기능이 없어서 3RCC의 한옥힐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케이블 배선을 위한 홀들은 큼직하지만 깔끔한 외관을 위해서 실리콘 커버도 추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래를 보면 큼직하고 매우 촘촘한 방충망 같은 먼지 필터와 큼직한 케이스 풋이 보입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도 길다랗게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애초에 케이스가 무거워서 밀리지도 않아요. 먼지 필터는 강력한 자석과 프레임으로 고정되는 형태인데 좀 아쉬운 건 사면이 막혀있어서 필터 한번 청소하려면 케이스를 눕혀야 됩니다. 측면이 모두 강화유리인 케이스라서 이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220V 전원 연장 케이블과 8개의 벨크로 케이블 타이, 각종 볼트들이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립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플레이트 뒤쪽으로도 넉넉한 공간이 보입니다. 배기팬 장착도 공간이 넉넉해 보이는데요. MATX 보드가 마치 ITX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공랭은 흡 배기가 열 대류 방향과 일치하는 구조이고, 전체적으로 넉넉한 공간이지만 공랭 장착 시 먼저 팬 커넥터를 연결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파워 챔버는 모듈러 파워가 아니더라도 케이블 우겨넣을 공간이 넘쳐나서 좋긴 합니다. 다만 파워 서플라이 흡기 위치가 공랭 CPU 쿨러의 경우 배기 쪽이라서 열기가 일부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장장치는 최대 6개까지 배치가 가능하며 위치 방향 변경이 꽤나 자유롭습니다. 다만 방향에 유의하지 않으면 이처럼 커넥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봉된 벨크로 타이가 넉넉해서 남자의 선정리로 마무리가 가능한데요. 뒷면이 강화 유리인지라 이렇게 지저분한 선정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점, 저는 메탈 옵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에 번들 쿨링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얼티메이크의 신스톰 화이트 팬을 추가해줬는데, 하단 흡기로는 최대 팬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며 진동패드가 있는 팬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팬 후면이 보이는 게 거슬린다면 서머라이트의 리버스 팬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수랭쿨러 장착 시 후면 배기팬 아래로 호스를 배치할 공간이 있는 게 특징적인데요. 다만 수랭 호스 길이가 짧다면 장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 라디에이터 장착 시 볼트 체결부와 그릴이 이렇게 간섭이 되기 때문에 다 체결하려면 검정색 프레임을 반드시 분리해서 조립하고 다시 프레임을 붙여야 합니다. 조립에 사용한 안텍 심포니 쿨러는 튜브 그릴 380mm로 겨우 장착이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펌프 로고가 회전되지 않는 쿨러의 경우 로고가 90도 돌아간 채로 봐야 하며, 튜브 방향이 사실상 고정이라 메인보드 방열판과의 간섭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튜브가 상당 부분 가려져서 상당히 깔끔한 내부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백플레이트도 잘 보이고 왼쪽처럼 배기팬을 프레임 외부에 장착하면 더 넓고 깔끔해 보이는 외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튜닝 메모리들은 그 로고를 올바른 방향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좋네요. 위쪽 커버를 덮으면 배기팬에 LED를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정리는 앞서 말한 대로 묶거나 감추는 것으로 충분히 외관상 깔끔히 정리는 되는 편이지만 강화유리 아시죠? 이어서 LED 튜닝과 데스크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열 수랭쿨러와 화이트 쿨링팬 4개를 장착한 시스템을 기준으로 ARGB 연동을 시도해보았고요. 큰 부피이지만 데스크에 올려보면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정말 예쁜 연출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쿨링팬을 많이 장착할 수 있어서 그 화려함 또한 기대가 되기 마련인데, 측면 강화유리는 꽤 어둡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LED의 광량을 상당 부분 감시시켜서 내부의 화이트 프레임이나 LED 원색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께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수랭쿨러를 장착한다면 하부 장착은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후면에 장착하는 게 강조되며, 이에 케이스 방향에 따라 LED 튜닝의 효과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큼직한 케이스라 내부 공간도 넓고 호환성도 좋은 듯 보이지만 실제 조립을 해보면 오히려 너무 큰 크기와 배치에 따른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만나본 케이스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420-140mm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와 견고하고 묵직한 프레임, 마지막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굴뚝형 케이스를 찾는 분들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을 한번 개선 포인트로 짚어보면, 우측면 강화 유리 대신 메탈 플레이트를 옵션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블 홀에는 실리콘 커버를 채용해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관련 주의사항과 함께 매뉴얼을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대상입니다. 깔끔한 데스크 셋업 케이스를 원하는 분들과 420 수랭 등 대형 부품을 장착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묵직한 메탈 감성을 찾는 분들께 이 케이스를 추천할 만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케이스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케이스, 견고한 프레임과 폭넓은 호환성의 디자인까지 강력한 기본기를 갖췄는데요. 프리미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작은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더 좋은 리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